야, 나 유튜브 진짜 잘 보고 있어. 미래가 연습생 유튜브로 뜨자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. 이거 받아. 네가 먹고 싶다 노래를 부르던 케이크. 어? 이거 이따가 애들이랑 다 같이 먹자. 넌 그런 게 짜증난다고 걔네까지 챙기려 드는 거. 아니 어떻게 하면 유나가 마음을 열 수 있을까? 저기요 죄송한데 지워주세요. 아 존나 까칠하네. 야 연예인이면 다냐? 저 아직 일반인이고요. 이거 개인 초상권 침해니까 지워주세요. 아니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이게 씨발 진짜 싫다잖아요. 뭐냐? 너 미쳤어? 네가 아이돌인 거 생각 안 해? 그딴 거 뭐 중요해. 중요해 나한테. 괜히 엮이지 말라고. 싫어. 진짜 말 좀. 어떻게 상관을 안 하냐? 네 일인데. 저 서민이잖아. 연습 간다더니 대박. 저 오빠들 일진 아니야? 야 이거 인터넷에 올리자. 그러다 걸리면. 아 뭐때. 어차피 애들 서밀에 센 척한다고 다 싫어. 가자. 난 어딜 가나 튀어서 주목을 받았었거든. 쎄 보인다 날티나 보인다 그러면서.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거의 비슷했어. 인기만 보고 덤벼드는 애들. 아이돌은 좋겠네. 쌤이 수업 시간도 봐주고. 밤새고 왔는데.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하던가. 말을 참. 그랬더니 이번엔 날 안 좋게 몰아가더라고. 야 진세연. 너야 이거? 네가 올린 거냐고. 나 혼자 올린 거 아닌데? 뭐? 정인이, 신하은이 얘네 다 같이 쓴 거야. 애들 다 너 싫어하거든. 악플 때문에 힘들어? 근데 네 직업이 그런 걸 어떡하니? 못 견디면 하지 말든가. 소미래 진짜 일진이라며. 어쩐지 그렇게 생겼더라. 말하니 또 해명 노노. 일기야 데뷔 무산됐네.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돌을 던진다. 이미 돌을 맞은 상대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다. 회사 설득해서 해명글 올렸거든. 내 계정에도 올라갔고. 네 친구들 연락은 왜 안 받냐? 무서워서 그래? 걔네가 너 힘들다고 배신할 것 같진 않던데. 못살겠네. 뭔 놈이 연락이 안 됐냐. 야이 미래 놈아 걱정했잖아. 그냥 장난이었잖아. 어? 피해망상이 네 인생 잡는 거지 뭐. 평생 그렇게 키보드 뒤에 숨어 살아. 난 행복해질 거니까. 이게 근데 뭔 얘기 하려고 야자까지 기다릴 거야? 아, 별건 아니고 우리 사귀자고. 솔직히 내 친구들에 비하면 난 좀 평범하잖아. 굳이 따지자면은 그 점이 좋은데. 나랑 똑같이 평범한가? 그리고 넌 너가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한테 특별하거든.